요즘 독감이나 감기 달고 사시는 분들 많으신데 큰 일교차에다 오늘같이 변덕스런 날씨 그리고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급성 기관지염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감기와 독감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구의 초중고등학생 독감 환자는 580명으로 한주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독감 바이러스가 한바탕 돌았습니다. 5월 중순에 해당하는 이상 고온 뒤 비가 내리고 쌀쌀해진 데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인데 감기도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습니다. 봄에는 가을 봄으로도 하고 찬바람 부으면 또 이제 기침도 나고 또 춥기도 하고 목이 좀 이래 건질건질하게 목도 붓고 그래요. 특히 일교차가 심하고 황사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4월에는 감기뿐 아니라 급성 기관지염에도 걸리기 쉽습니다. 지난해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 가운데 급성 기관지염 환자는 1,500만 명을 넘어 가장 많았고 3, 4월에만 전체의 37%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류화나 그다음에 면역이 떨어진 분들, 그다음에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들 분들 같은 경우에 기관지염이 이렇게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폐렴이나 이런 급성 호흡 부전 같은 것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분들은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외출이 잦고 황사가 더 자주 찾아오는 4월.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와 이 닦기 등 위생 관리와 평소 물을 자주 마셔 목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